봄을 시샘하듯 오늘 아침도 꽃샘추위가 기승입니다. 다행히 낮에는 온화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광주가 0도, 곡성 영하 3도, 나주가 영하 2도로 평년보다 낮게 출발했습니다. 찬바람에 체감 기온이 떨어져서 제법 쌀쌀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해지겠습니다. 광주와 곡성 1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커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서 당분간 밤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도 나주와 화순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제 밤부터는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이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나쁨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황사용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도, 화순 영하 2.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장성 12도, 담양과 화순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10도, 장흥 14도로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4도, 보성 13도, 순천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당분간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더욱 온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